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미지 생성 AI인 블루위로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루위로우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지 생성 AI의 최강자인 미드저니를 따라하는 따라쟁이 동생입니다. 디스코드로 생성하는 결과물의 인터페이스 또한 똑같이 따라했었죠. 미드저니가 이미지 생성 AI의 최강자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최강자가 미드저니면 미드저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유료입니다. 단 1크레딧도 체험용으로 주지 않고 완전 유료입니다. 우리는 무료 이미지 생성 AI를 쓰고 싶기 때문에 미드저니를 대신할 다른 A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블루위로우가 미드저니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블루위로우를 쓰시고 처음 나오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디스코드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방식처럼 디스코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시면 왠지 깔끔합니다. 원래 이런 AI 디스코드들은 창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블루위로우는 결과물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 프롬프트를 쓰시면 결과가 디스코드에 나오지 않고 홈페이지로 유도를 합니다. 디스코드를 시작하는 모든 AI 툴들이 그렇듯이 일정 부분 테스트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의 대장인 미드저니도 현재 홈페이지를 준비 중이고요. 영상 생성 AI인 피카랩스도 이미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블루위로우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제 블루위로우는 디스코드 안 되는 겁니다. 디스코드 쓸까 홈페이지 쓸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홈페이지만 쓰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매일 10크레딧을 채워줍니다. 일반 퀄리티로는 10개, 낮은 퀄리티로는 20개 생성 가능한 크레딧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료 플랜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료로 할 거면 미드저니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암튼 가격은 그렇고 전체 기능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를 넣고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프롬프트를 추가 입력 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이미지에 다른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경을 지우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현재 포토샵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많이 본 기술입니다. 네 번째는 아웃페인트 이미지입니다. 2024년 포토샵에서 새로 생긴 생성형 채우기 AI 기술과 같은 겁니다. 사진에 없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비슷한 분위기로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페인트 이미지입니다. 이것도 포토샵의 생성형 채우기 AI 기능과 같은 이미지의 일부분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많은 AI 툴들이 이 기능을 넣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은 업스케일 이미지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이미지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6가지 기능 중 현재 이용 가능한 4가지 전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에이트 이미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미드저니의 대항만지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미드저니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이미지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프롬프트는 몽키킹입니다. 미드저니에서 생성된 멋진 원숭이가 보여집니다. 블루위로우는 과연 어떻게 생성을 해낼까요?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여자가 보입니다. 몽키킹은 없고 몽키킹 의상 비슷한 것만 입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결과를 돌려봅니다. 완전 똑같은 분위기에 성별만 남자로 바꿔서 나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두 번째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어보니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멋있지도 않습니다. 혹시 엔진이 안 좋아서 그런가? 블루위로우 버전 4 말고 디퓨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블루위로우 버전 4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 여성입니다. 실행시켜보니 아줌마가 보입니다. 미드저니는 35살이라고 해도 이쁜 여성이 나오는데 블루위로우는 좀 리얼한 나이를 적용시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시 돌리면 다를까 해서 똑같은 프롬프트로 또 돌려봤습니다. 결과를 보니 블루위로우는 고집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블루위로우 버전 4 말고 블루위로우 버전 5 베타도 있는데 베타로 하면 더 멋있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두 번째 원숭이 프롬프트를 넣고 블루위로우 버전 5 베타로 돌려봤습니다. 결과를 보면 다시 블루위로우 버전 4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델 엔진은 그냥 블루위로우 버전 4로만 하기로 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블루위로우는 미드저니보다 많이 부족한 프로그램인 건가? 이때 하나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드저니의 저 이미지들도
과연 저 프롬프트 한 번에 나온 결과물일까? 엄청 많이 돌려서 한번 얻어 걸린 건 아닐까? 그렇지만 블루 윌로우는 하루에 10크레딧밖에 못 쓰기 때문에 무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10개 생성하고 나면 다음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무한으로 똑같은 프롬프트를 계속 돌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잘 나온 이미지를 그대로 블루 윌로우에 넣어서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미드저니의 이미지를 블루 윌로우에 넣고 생성했을 때 생성된 이미지 퀄리티가 낮으면 블루 윌로우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툴인 겁니다. 첫 번째 몽키킹 이미지를 넣고 프롬프트에 위드 웨폰을 써보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결과가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람이긴 하지만 마음에 듭니다. 다른 이미지도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우주선 여성을 넣어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 in space ship이라고 우주선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돌려봅시다. 섹시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퀄리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블루 윌로우가 미드저니를 대신해 무료로 쓰기에 좋은 툴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갑자기 막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른 기능들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벌써 오늘 크레딧을 다 소모했습니다. 하루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10크레딧이 다시 충전되었습니다.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민족입니다. 다시 어제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첫 번째 사진 넣은 거 프롬프트를 위드 웨폰 말고 몽키킹으로 쓰면 원숭이로 만들어줄까? 하는 궁금증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아웃페인트입니다. 블루 윌로우가 생성한 이미지 두 장을 가지고 둘 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처럼 주변 배경을 원하는 대로 크게 키울 수는 없습니다. 네 개의 방향 중 하나를 키우거나 아니면 전부 확장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 네 방향 전부 확장 생성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아주 약간만 확장이 됩니다. 포토샵처럼 엄청 많이 확장되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약간만 확장되는 기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넣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약간 확장됩니다. 그렇지만 확장되면서 안 보이던 이마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미지 생성으로 만든 파일이 1024x1024인데 아웃페인트 기능을 이용하면 사진 내의 장면은 확장이 되는데 픽셀은 768x768로 줄어듭니다. 신기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기능은 업스케일입니다. 이 기능은 그렇게 크게 궁금하지는 않은 그런 기능입니다. 이미 많은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주비행사 여성을 업스케일 해보겠습니다. 아웃페인트를 거친 파일이라 픽셀이 768x768입니다. 이 파일을 업스케일 거치게 하면 3072x3072가 되었습니다. 좌우 픽셀이 4배 정도씩 커졌습니다.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쓸만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블루 윌로우로 아웃페인트까지 거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 이 업스케일 기능을 이용해서 픽셀을 키운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참, 기능 중에 오디오 생성해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무료 크레딧을 이용해서 생성을 할 수는 있지만 다운로드 권한이 유료 결제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무료 크레딧 소모하지 마시고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디오 생성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블루 윌로우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과 퀄리티였습니다.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매일 10개 정도 생성할 수 있는 크레딧을 충전해주고 퀄리티도 이 정도면 괜찮은 이미지 생성 AI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유료로 미드저니를 결제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블루 윌로우를 무료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